돌로다가 아주 돌이니까 큰 돌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고생한 거 이제 이렇게 써가면서 하나 맹들어야지. 이제 내가 작성을 해야지. 거기다가 이름을 아, 신도,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이제 옥. 비오도 한세상, 초와도 한세상, 아이고, 웬일이래요. 눈만 뜨면 사라지는 양반이 아적거정 동굴도 안 들어가 있고. 천지지간 최고 행복, 부부 영원 오복 회로. 특히 이게 오래, 글쎄, 영원히 가야 된다. 영원은 오래오래, 길이길이. 예? 영원히 이렇게 해서 살아야 이게 행복한데, 행복이다, 이거. 누구랑요? 두뇌 오지 뭐 누구하고 살아. 아무리 고를파도 이제 아내분이 같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 그렇지. 혼자는 못 파지. 밥이라도 해주고 양말이라도 빨아주고 장갑이라도 빨아주니까 파지. 혼자 밥 해먹고 못하지. 그거 못해요. 안 되지. 아이고, 그걸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우쩡그려. 그렇게 좋은 말 벽에다가 다 써놓지만 말고 내 얼굴을 보고 직접 말로 좀 해봐요. 알았슈? 열매 완전 지금 장국이. 다시 태어나면 아내분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뭐를 해? 그냥 하나만 그만이지. 뭐가야 하는 거냐? 그래도 그럼 말안 해. 혼자 한번 살아봐야 알아. 정신을 차려. 혼자 살아봐야지. 돈 벌어가지고 구경 댕길게. 혼자. 혼자? 응. 돈 벌어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네 여행에다 깡패 댄데 거기다 들리면 좋겠다.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편해. 뭐라고요? 깡패들한테 거기다 들리면 좋겠어. 혼자 생기다가. 죽으나 사나 외길 인생 땅굴만 판내 남편 신준석 씨. 아이고, 아무리 땅굴 파는 게 중요해도요, 며칠 보고 살아야 되는 거래시오. 두더지도 그래서 나오잖유. 자꾸 땅속에만 있들 말고 화창한 날에는요, 나하고 손잡고 산책도 하자고요. 알았죠? 산끝에서 우러나오는 손맛의 달인, 30년 요리 겸 소문난 주부 부단 그녀가 왔다. 유명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출연, 유튜브 조회 150만 건수를 기록한 스타 주부 하정숙. 이제 전국의 고수들과 당당한 대결이 시작된다. 주부 구단 꼽녀사의 한판. 햇님도 숙면 중인 꼭두 새벽부터 꼽녀사가 떴다. 아, 난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일. 근데 왜 새벽부터 이래 촬영한다고 그래요? 이때 꼽녀사의 새벽잠을 달아나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인적 드문 도로가의 시장이 열렸다. 맞아요? 아니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지금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요? 새벽 4시 반에 문 열어가지고 9시까지 여기서 우리 농민들이 소비자들을 만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아니라 농민들이라고? 여기가 바로 안성의 농민들이 만든 새벽 직거래 시장. 농민들이 직접 판매해서 시중보다 20에서 50% 저렴하게 친환경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주부 구단 꼽녀사가 이런 노다지를 그냥 지나칠 리 마모. 뭐라 이 오늘 너무 시장을 많이 봤나? 양손 주렁주렁 장을 보고도 또다시 멈춰선 꼽녀사. 선배님 또 사시게요? 아니 돈이 없어. 돈 더 있었으면 시장을 아주 통째로 사겠어. 아니 여기 대복숭아 다 팔렸어요? 네. 대복숭아 있어요? 아저씨 겐통숭 있어요? 네. 겐통숭 있어요? 네 없어요. 그 이름도 요상한 시장의 인기 상품 찾아 꼽녀사 출동. 대복숭아 파시는 분 겐통숭 찾습니다. 겐통숭. 겐통숭 여기 있습니다. 개똥숙의 인기, 이 시장에선 그야말로 아이돌 저리 가라.
곰요사 그 인기 비결 확인하러 직접 먹어보는데